자, 속도는 최대한으로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고 또 따라올 수 정도로 해서 빨리 풀이해 나가겠습니다. 하는데 많은 문제를 풀기가 좀 어렵습니다. 일단 문제를 오늘은 절전방정식과 합성저항을 구하는 모든 문제를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우선 그 1번입니다. 다음 회로에서 합성저항 RAB의 값은 얼마인가? 1번 합성저항 RAB 1입니다. 4입니다. 2고 요렇게 3옴이 돼 있고 요렇게 6옴이 돼 있습니다. 문제를 빨리 본 친구들은 이 문제는 암산으로 풀어야 됩니다. AB 단자에서 본 합성저항. 항상 여러분들은 합성저항을 찾을 때 가장 마지막 지로 부분의 합성저항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얘와 얘는 무슨 연결입니까? 병렬입니다. 3과 6이 2옴이 됩니다. 2하고 4는 직렬입니다. 4옴이 되고 4옴과 2옴은 병렬입니다. 그러면 몇 옴이 돼요? 2옴 돼요? AB 단자에서 본 합성저항 RAB는 3옴이 돼줘야 됩니다. 단위가 킬로니까 3킬로옴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3과 6은 병렬로 2옴입니다. 2옴, 2옴은 직렬로 4옴입니다. 4와 4는 병렬로 2옴입니다. AB 단자에서 본 합성저항은 3옴이 됩니다. 2번입니다. 2번은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역시 합성저항을 물었습니다. 얘가 5옴이고 얘가 3옴이고 얘가 1옴이고 얘가 4옴입니다. 여기가 4옴이 있고 여기가 2옴이 있고 여기가 4옴이 있고 위에 2옴이 있고 여기도 2옴이 있는 회로입니다. 자, 여기서 합성저항을 찾아라. 자, 빠른 속도로 같이 봅니다. 몇 옴이에요? 2옴, 2옴 직렬이에요? 4옴, 4옴, 4옴은 병렬이니까 2옴 돼요? 2옴, 2옴은 몇 옴이에요? 4옴이고 4옴, 4옴은 2옴입니다. 2옴과 2옴은 4옴이 되고 4옴과 4옴은 역시 2옴이 됩니다. 2하고 1하고 3옴이고 3, 3은 병렬이니까 결과 얘가 6이고 얘가 3이고 얘가 3이 돼서 합성장 6, 7.5옴의 합성장을 갔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옴은 6.5옴이고 옴은 6.5옴입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2옴과 2옴이 직렬로 4옴입니다. 4옴, 4옴은 병렬로 2옴이고 2옴, 2옴은 4옴이 됩니다. 4옴, 4옴이 병렬이니까 2옴이 되고 2옴하고 2옴은 4옴이 되고 4옴, 4옴은 2옴이 돼서 합성장은 결과 얘가 1이고 요거의 합성장은 2가 돼서 3옴과 3옴의 병렬 값이 나오고 얘가 1.5니까 합성장 6.5가 나옵니다.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이 유형이 6월달 시험친 서울시 7급에 한 문제 나왔습니다. 합성저항을 찾는 문제. 여러분들이 공채 시험장에 가면 늘 50문제가 출제되든 60문제가 출제되든 이런 합성저항을 구하는 문제가 꼭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보기 답을 먼저 보십시오. 정수로 나온다든가 소점 첫자짜리까지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다 문제 풀이하는 데 맥이 있습니다.
늘 합성저항은 단자에서 회로망으로 보고 계산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문제 3번입니다. 3번은 얘가 2열이고 얘가 2열이고 여기에 R가 있고 요렇게 여기에 R가 있고 여기에 3R이 있습니다. 지금 이 R과 R을 이쪽으로 제껴서 회로를 변경해 보면 요런 형태의 R과 R의 형태가 주어져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이걸 잡고 겹쳐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보십시오. 여기 2R, 2R이 병렬입니다. 여기서 와서 R, R가 역시 병렬입니다. 그 단자의 절점에서 가운데로 3옴이 연결됐습니다. 얘 곱하기 얘와 얘 곱하기 얘는 같습니다. 브릿지 평형 상태입니다. 전하의 이동이 없으니까 3R, 3R입니다. 1.5R의 값이 주어집니다. R 값이 뭐 임의의 저항 15옴이 주어졌다. 그러면 15옴이고. 브릿지 평형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특히 만약에 KBS가 주관식 문제로 회로 이론이 나온다면 지금처럼 다 나왔 다 회로 이론이나 뭐 전 과목 다 주관식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브릿지 평형임을 증명하라. 다시 이야기해서 검육의 지에 흐르는 전류가 0일 때 브릿지가 평형된다는 조건을 설명해라. 여기 걸리는 전압과 여기 걸리는 전압이 같은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전압이 같다면 이쪽에 전위차가 0이니까 전류의 흐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걸리는 전압은 R1 플러스 R2의 R2 곱하기 전체 전압이고 여기 걸리는 전압은 R3 플러스 R4의 R4 곱하기 2와 같습니다. 약분하고 대각선 곱하기 하십시오. R1 R4 플러스 R2 R4는 R2 곱하기 R3 플러스 R2 곱하기 R4와 같습니다. 이거 같으면 결과 뭡니까? R1 곱하기 뭐는 R4는 R2 곱하기 R3와 같습니다. R2 곱하기 R3 한 값 R1 곱하기 R4 아닌 값이 같다는 것은 결과 브릿지가 평형됐다는 얘기입니다. 얘 곱하기 얘와 얘 곱하기 얘가 같으면 이 점과 이 점은 같은 절점입니다. 절점이 같으니까 개방회로 상태와 같습니다. 합성저항은 2RR3R과 또 2RR3R의 합성저항 1.5R이 주어집니다. 다시 한번 R1, R2, R3, R4가 있습니다. 가운데 검육계를 연결했습니다. 여기에 전류가 흐르지 않을 조건, 브릿지 평형 회로입니다.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것은 검육계의 지식값이 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걸리는 전압과 여기 걸리는 전압이 같을 때 양쪽의 전압의 이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곱하기 이것이 이 곱하기 이거와 같음을 증명하라. 아울러 이 절점이 2고 병렬 양단에 걸리는 전압입니다. 여기 걸리는 전압은 자기 거 더하기 나무 거의 자기 거 곱하기 전체 전압입니다. 아울러 이 절점이 2니까 결과 여기 걸리는 전압도 2입니다. R3 플러스 R4분의 R4에 걸리는 전압입니다. 같은 전압 약분하고 대각선 곱하기 하면 이런 결론이 얻어질 때 브릿지 평형
즉 다시 하기에서 R1 곱하기 R2는 R4는 R2 곱하기 R3와 같을 때 이절정과 일절정은 동전입니다. 아울러 전하의 이동이 없고 금융의 지시값은 0이고 브릿지 평형 상태를 의미합니다. 증명할 줄 알아야 돼요. 문제 4번입니다. 요번 문제 풀이반 방학반은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문제를 빠른 속도로 한 번씩 점검해 줄 생각입니다. 단지 전제 조건이 이 속도를 여러분들이 따라와 줘야 됩니다. 문제 4번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흔히들 가장 많이 쓰는 단위전류법 또는 회로변경법입니다. 자, 대칭일 때 항상 이 절정과 절점이 동전입니다. 양쪽이 대칭일 때 동전입니다. 칼로 잘랐다고 가정합니다. 위를 하나 들면 R가 되고 여기도 R가 되고 여기도 R가 되고 여기도 R가 되고 여기도 R가 되고 이렇게 R가 됩니다. 저쪽 위쪽입니다. 아래쪽은 여기서 R가 되고 여기 R가 되고 여기 R가 되고 여기 R 되고 여기 R 되고 결과 이런 회로의 병렬 등가 회로와 같은 회로도로 꾸며집니다. 2R니까 두 개 병렬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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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R, 3R짜리 두 개 2분의 3R의 값입니다. 자, 이렇게 회로 변경에 의해서 합성장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단위전류법으로 편다면 여기 1이 들어오면 이쪽은 2분의 1, 이쪽도 2분의 1, 2분의 1이 여기 와서 4분의 1, 4분의 1, 이 4분의 1은 그대로 4분의 1이요. 여기 2분의 1이 4분의 1로 나눠지고 이 4분의 1은 그대로 들어오면서 이 4분의 1과 4분의 1이 모이면 2분의 1이 됩니다. 똑같은 저항이니까 또 4분의 1, 4분의 1로 나눠가고 4분의 1, 4분의 1이 모이면 2분의 1입니다. 4분의 1, 4분의 1이 모이면 2분의 1입니다. 전류가 흘러졌을 때 어느 모서리를 통해도 4개를 통과합니다. 2분의 R 플러스 4분의 R 플러스 4분의 R 플러스 2분의 R입니다. 그래서 2분의 3R의 값이 주어집니다. 단위전류법 계산 방법은 동일합니다. 한 모서리의 저항이 R인 값에서 A단자와 B단자의 합성저항을 찾으라.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임의에 유입하는 전류를 I라고 가정한다면 각각 3분의 1로 나누어지고 요 3분의 1이 여기 와서 6분의 1, 6분의 1 요 3분의 1이 6분의 1, 6분의 1 합이 3분의 1이 됩니다. 어느 모서리를 거쳐도 세 모서리 3분의 R 플러스 6분의 R 플러스 3분의 R의 식으로 돼서 결과 6분의 5R의 값이 합성저항입니다. 5번입니다. 요번에 서울시 7급 문제, 6월에 실시된 7급 문제와 유사형 대문제로서 이 문제는 국가직 7급 문제입니다. 3이고 이렇게 유검이 되어 있는 회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회로의 합성저항을 찾아라. 찾는 방법을 먼저 보십시다. 절점을 이용하세요. 요 절점입니다. 5음에 여기에 12가 연결됩니다. 이거 두 개는 여기서 4와 4가 연결되고 이 저항은 이쪽에서 6과 3으로 연결됩니다. 여기 4고 여기는 이렇게 4가 되네요. 요 절점에서 두 개가 붙어서
6과 3이 연결되는 회로도가 주어집니다. 자,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빨리 전개하는 방법을 이해하세요.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네 개의 절점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를 봅시다. 하나, 둘, 세 개입니다. 하나, 둘, 세 개. 요 절점에서 사음 끝에서 6과 3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2음이 됩니다. 6음이 됩니다. 6하고 12는 4음이 됩니다. 4음과 4음은 2음이 되고 합성장은 5 플러스 2가 돼서 7음의 값으로 주어집니다. 다시 한번 갑니다. 2음입니다. 2음과 4음은 6음입니다. 6음과 12음은 4음입니다. 4음과 4음은 2고 2와 5는 7음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1분 만에 이렇게 빠른 속도로 문제를 변형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문제를 다루지 않고는 이렇게 빠르게 풀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또 다루더라도 절점을 이용해라. 내가 이야기하는 절점, 요 절점들을 이용해서 요 절점들을 이용하는 방법을 가져라. 그렇지 않고는 문제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번 7급 서울시 문제도 이와 유사한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일부 문제들을 공개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6번은 문제가 참 재미납니다. 우선 여기가 2고 여기가 2고 여기가 A가 있고 얘가 B가 있습니다. 여기에 4가 있고 여기에 2가 있습니다. 여기 전압 6볼트를 인가했습니다. AB 단자에 저항이 0인 도체를 연결했습니다. 저항이 0인 도체를 연결했다는 것은 결과 AB 단자를 숏트시켰다는 얘기입니다. AB 단자를 숏트시키면 전이차는 없지요. 이 점과 이 점은 0전입니다. 같은 절점입니다. 그래서 AB 사이의 전위는 같습니다. 전위 차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류는 어디서 어디로 흐르느냐, 얘를 등가 회로로 내가 변경을 시켜 보겠습니다. 여기가 2옴이고 여기가 2옴이고 얘가 콧멍이 되고 이쪽에 4가 있고 얘가 2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6볼트의 전위가 있고 이 절점은 6볼트, 얘는 0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전류는 이렇게 전하에 이동이 돼요? 이 점과 이 점은 전위차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나 AS, B 사이로 뭐가 흐릅니까? 전류는 AB 사이에 흐릅니다. 1번이 답이 돼야 돼요. 7번입니다. 자, 어제 그제 2회 전기기사 실기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7월 20일경에 있는 전기기사 필기시험에 올인을 하면서 8월달 국가직 7급이 있습니다. 그거와 또 여러분들이 하반기 공채
전념을 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할 거 있고 또 모르는 거를 개인적으로 배우고 싶은 사람은 제가 요번 달 다음 달은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고 질문을 자주 하러 오세요. 자, 이런 식 피라밋입니다. 이렇게 피라밋식 회로가 주어졌습니다. 얘도 구엄이고, 얘도 구엄이고, 얘도 구엄이고, 얘도 구엄이고, 구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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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엄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형태에서 합성장을 찾는 방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잠깐 주목하십시오. 우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1, 2, 3입니다. 1, 2, 3입니다. 또한 이 문제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세 가지 형태를 생각하겠습니다. 아르고 10, 10, 30입니다. 이 저항을, 이 저항으로 바꾸르. 이거는 뭐예요? 무슨 저항을, Y결선 저항을 무슨 저항, 델타 결선으로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이 저항은 델타를 Y로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합성장을 찾는 방법 중에서 1번부터 3번은, 2번은 일반적인 합성장을 연결했고 찾아봤고, 3번은 브릿지 평형을 이용해서 합성장을 찾았습니다. 7번은 델타 Y, Y 델타를 변경하는 방법에서 합성장을 찾아봅니다. 우선 두 문제 예를 먼저 보겠습니다. 1, 2, 3인 Y 결선을 델타 결선으로 바꾸라. 얘부터 먼저 보십시오. 얘는 여기서 그림으로 보면 얘 값입니다. 얘를 계산할 때 마주 보는 3분의 돌려 곱의 합입니다. 1 곱하기 2 플러스 2 곱하기 3 플러스 3 곱하기 1이 돼서 3분의 11옴이 됩니다. 얘는 어떻게 하느냐? 예입니다. 예. 마주 보는 게 1입니다. 1분의 분자 동일합니다. 1 곱하기 2 플러스 2 곱하기 3 플러스 3 곱하기 1이 돼서 11입니다. 예 역시 예입니다. 얘가 이 값이에요. 그는 뭐분의? 2분의 동일한 11입니다. 항상 마주 보는 거. 그러면 자, 일로 보세요. 이 저항이 R고 얘가 R고 얘가 R입니다. 이건 무슨 저항이에요? Y결선 저항 R를 같은 한상이 같은 Y결선 저항입니다. 아까는 서로 다른 저항이었습니다. 같은 저항이면 얘가 3R이 됩니다. 얘도 3R이 되고 결과 얘는 이런 값으로 주어집니다. 결과 RY 결선이 R 델타 결선이 되면 몇 배의 저항으로 바뀝니까? 세 배의 저항이 바뀝니다. Y가 델타로 되면 3분의 1배의 값으로 줄어듭니다. 얘는 보세요. 마주보는 뭐분의? R분의. 이 값이 마주보는 R분의 돌려곱의 합입니다.
알 곱하기 아루 플러스 알 곱하기 아루 플러스 알 곱하기 아루니까 결과 몇 아루? 3아루가 됩니다. 그러면 이 3알 델타 결선을 Y로 고치면 어떤 방법으로 고칠 것이냐? 이렇게 고치면 다 더하세요. 몇 아루입니까? 9아루예요. 사이에 있는 걸 곱하세요. 요걸 계산할 때는 이 바깥에 있는 걸 곱합니다. 3알 곱하기 3알루. 알루 날리고 9구 날리니까 3알루가 됩니다. 그냥 알루가 되죠. 9구 날리고 알루가 됩니다. 결과 뭐예요? 델타 저항이 Y가 되면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델타가 뭐 되면? Y가 되면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그걸 이용해서 복합형 문제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7급에 나왔던 문제, 9급에 나왔던 문제, 조금 있다가 이걸 지우고 또 7급에 나왔던 문제를 같이 공개를 합니다. 이런 유형은 공채에서 수없이 나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공채에서 수없이 나옵니다. 우선 얘부터 접근해 봅시다. 얘는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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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뀝니다. 이 문제는 각 선에 흐르는 전류가 갖기 위한 알값을 구하라. 선에 흐르는 전류가 갖기 위한 R값을 구하라. 전류가 같다면 여기 가해지는 전압, 여기 가해지는 전압, 여기 가해지는 전압이 같습니다. 이름하여 평형 삼상회로입니다. 그러면 이 선에서 이 중성점까지, 이 선에서 이 중성점까지, 이 선에서 이 중성점까지의 저항이 같다면 같은 전압이 인가하니까 전류가 같아집니다. 이 저항값은 얼마입니까? 다 더하면 40분의 10 곱하기 10, 100입니다. 나누니까 4옴이 됩니다. 10 플러스 10 플러스 30의 10 곱하기 10, 40분의 50분의 얼마? 100입니다. 그럼 몇 옴이에요? 2옴 나와요? 50분의 100, 2옴. 그럼 얘는 얼마 나와요? 다 더하면 50분의. 50분의 사이에 있는 거 곱하면 10 곱하기 30. 6이 나와요? 6이 나와져요? 얘도 얼마 나옵니까? 다 더하면 50. 사이에 있는 거 6옴이 됩니다. 요 사이에 저항이 6옴이고, 요 사이에 저항이 6옴이고, 요 사이에 저항이 6옴이라면, 도체에 흐르는 전류는 같습니다. 고로 얘와 얘의 합 R 플러스 2가 뭐와 같으면 됩니까? 6과 같으면 R 이꼴 4옴일 때 도체에 흐르는 전류는 같아집니다. 일단 정리하십시오. 1분 시간 드립니다. 이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지? 이 삼상교류 안 배워서 그런 거야. 프린트 다음 시간에도 가져와야 된다, 이거.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꼭 프린트 가져오시고. 문제 풀이반은 이 정도 속도라야 됩니다. 그래야 쭉 한번 다 훑어냅니다. 자, 그렇다면
됐죠. 아직 세 문제 더 풀어야 됩니다. 지금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형태의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얼른 보셨을 때 델타 결선이다고 보면 굉장히 혼돈스러워집니다. 물론 델타는 맞습니다. 자, 예를 한번 봅시다. 제일 위에 있는 지로는 그냥 직렬입니다. 18옴입니다. 얘와 얘는 병렬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림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몇 옴요? 18과 여기 9가 됩니다. 그럼 이 저항은 몇 옴이 나옵니까? 9 플러스 18, 9 곱하기 18. 얼마 나와요? 6? 위에 6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얘가 6이고 얘가 9고 얘가 9고 요렇게 9고 요렇게 9고 요렇게 9고 요렇게 9입니다. 이런 회로로 주어집니다. 일단 자, 얘를 Y로 고칩니다. 결과 얘가 9고 얘가 6이고 얘가 3이고 여기도 3이 되고 여기도 3이 되고 이렇게 되고 여기도 3이 되고 여기도 3이 되고 여기도 3이 되고 여기에 이런 회로가 주어집니다. 자, 보십시다. 이 9가 이런 형태로 3으로 바뀌었습니다. 델타 3이 Y 결선되면 3분의 1이 되고 그 값이 같은 9니까 3분의 1인 3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놓고 이걸 잡아당겨보세요. 결과 얘가 3이고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6이고 요렇게 3인 회로로 등가회로 변경이 됩니다. 맞습니까? 요거 두 개는 몇 옴이에요? 3옴, 3옴, 6옴이죠? 요거, 요거, 요거는 직렬로 12가 되었습니다. 얘 3이 있고 3이 있습니다. 얘와 얘는 4옴이니까 합성장이 몇 옴입니까? 15옴입니다. 자, 이 문제 나왔을 때 과연 1분 만에 10옴의 값을 찾아낼 수 있는 수검자들이 몇 명이 있을까? 많은 연습을 안 하고는 이 문제 풀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유사 문제를 두 개 정도 소개를 하겠습니다. 9고 9입니다. 단자가 여기 있고 얘가 3이고 얘가 3이고 얘가 3이고 이쪽에 9옴이 연결되어 있는 회로입니다. AB 사이의 합성장을 찾아라. 즉 RABA 값을 찾아라. 시작하세요. 내가 문제 적을 동안에 한 문제 1분씩 드립니다. 8옴이고 50이고 15고 20이고 14고 30옴이 연결된 회로에 교류기전력 30V를 인가했습니다. 이때 흐르는 전류 IA 값을 찾아라. 한 문제 1분 30초씩 3분 드립니다. 암산으로 Y 저항 3옴이, 이거는 여러분들이 삼상이 아닙니다.
전원이 두 단자에 나와 있습니다. 단상입니다. 내가 찌그러뜨려 보세요. 얘를. 얘는 델타 결선이고 그 가운데 Y가 3입니다. 말 그대로 그리면 999입니다. 여기에 33이 있습니다. 그 정도 빨리 찌그러세요. 되셨어요? 아 하면 넣었다니까. 자, 잠깐만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자격시험하고 공채나 공무원 시험의 차이가 뭐예요? 자격시험은 니만 잘하면 돼요. 공채는 상대를 이겨야 됩니다. 상대를 이기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실력에서 이겨야 되고 하나는 시간에서 이겨야 됩니다. 한없이 시간 줘요? 50문제에 50분. 이런 문제 주고 20문제 20분 안에 푸는 게 7급 문제입니다. 제일 쉬운 문제입니다. 분명한 거는 주관식은 어느 정도 시간을 줍니다. 공채는 주관식으로 못 내지요. 객관식으로 낼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접근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얘가 몇 엄 됩니까? 9가 됩니다. 아웃. 얘가 여기 9가 됩니다. 아웃. 얘가 여기 9가 됩니다. 99 4.5입니다. 얘 4.5. 얘 4.5. 얘 4.5. 4.5 플러스 9. 4.5 곱하기 9. 3옴인가 나올 거예요. 이걸 못 풀어서 묻는 게 아니고 이 문제를 접근할 때는 두 가지입니다. 선이 두 개니까 단상입니다. 일단 얘도 선이 두 개니까 뭐예요? 단상입니다. 이 저항만 델타 보아로 돼 있어. 자, 얘를 갑니다. 뭘 물었어요? 도체 흐르는 전류를 물었어요. 키 포인트입니다. 전류 물으면 무조건 Y결선으로 바꿔라. 왜 그렇습니까? 델타 결선은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기 흐르는 전류는 이 전류 이 전류 위상차에서 흐르고 이 전류 이 전류 위상차 얘도 얘와 얘의 위상입니다. 그래서 Y는 늘 뭐는 같습니까? 전압 가해지면 전류는 다 Y결선에 의해서 구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자, 다시 한번 전류를 구하라. 무슨 결선? Y결선하라. 자, 그러면 얘 8옴, 얘 요렇게 바뀝니다. 원래 얼마 있습니까? 15와 몇? 14는 밑에 존재합니다. 여기 30볼트를 가했습니다. 그럼 이 세 개를 구해야 됩니다. 이 세 개는 델타가 Y로 고치는 건 구했죠. 얼마로 구합니까? 다 더하면 100입니다. 계산하기 쉽게 좋습니다. 100, 50 곱하기 20, 이거 얼마 나옵니까? 15입니다. 얘 얼마 나와요? 15 나와요? 다 더하면 100이고 사이에 있는 거 1500 나누니까 15 나왔습니다. 얘 다 더하면 100이고 두 개 곱하면 6입니다. 등가회로도 봅시다. 얘 얼마예요? 18, 얘 30, 얘 20. 이거 합성장 12옴 나와요? 몇 옴입니까? 35. 35에 30볼트면 몇 암페어 흘러요?
1A의 전류가 흐릅니다. 첫 문제 2015년 국가직 7급 문제입니다. 자, 이것으로 일단 델타를 Y로 고치고 Y를 델타로 고치는 7번 문제와 보충 문제를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오, 프린트만 갖고 수업해가 다음날 내가 보니까 요 뒷문제 30번까지는 내가 다 풀 수 있다, 결석하겠다, 이 문제 하나 하면서 보충 6문제 있어. 절대 그런 얄팍한 생각하지 마십시오. 회로 이론만큼 무슨 일이 있어도 결석 없이 나와야 됩니다. 8번 갑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8볼트 3이 있고 6이 있습니다. 6이 있고 4가 있고 12옴이 있습니다. 여기 흐르는 전류 I와 여기 흐르는 전류 I2를 찾아. 오리지널 풀이 방법과 변형된 풀이 방법 두 가지를 다 소개하겠습니다. 암산됩니다. 암산. 자, 연필 넣고. 이런 문제를 연필 잡으면 여러분들이 잘못이에요. 아침 10시 반 수업 들어야 돼요. 기초반. 문제 풀이반은 어느 정도 능력이 돼야 됩니다. 2옴, 4옴, 442, 합성장 4옴, 흐르는 전류 2A. 바로 암산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찾습니까? I2는 불러보세요. 오리지널로 6분의 1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12분의 1에 4분의 1 곱하기 전체 전류 2A입니다. 이게 오리지널 병렬 지로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거 언제 계산합니까? 다른 사람보다 앞서갈 수 있는 거. 회로를 쉽게 접근해요. 여기에 2가 흐르면 2옴이 몇 옴이에요? 2옴. 몇 볼트입니까? 4볼트. 8볼트에 4볼트 빼면 이 절점의 전위는 4볼트. 고로 흐르는 전류 1A 바로 나옵니다. 이 문제를 계산해도 1이 나옵니다. 만약에 여기 흐르는 전류를 물었다. 얼마입니까? 12분의 4. 3분의 1A가 흐릅니다. 자, 여기 흐르는 전류 봅시다. 6분의 4. 3분의 2A가 흐릅니다. 예 더하기 예. 1입니다. 아까 1이 있었으니까 합이 2지요. 오케이. 넘어갑니다. 9번입니다. 10분 쉬고 합시다. 오후 수업은 오전은 또 너무 길을 뺍니다. 10시부터 1시까지니까 오후는 조금 에너지가 소진되니까 10분하고 10분씩 휴식하겠습니다.